자 일단 <laughs> 미안 제가 목이 쉬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나도 맑은 소리가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어. 자 우리 언니가 어 가슴에 지금 되게 뭔가 많이 답답함. 그리고 두 갈래의 경로에 서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저지른 건 아닌데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우리 언니가 생각이 깊다가도 생각이 없어. 어? 차라리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 욕심도 있는 사람이다. 또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스러웠지만 어떤 애정에 있어서 애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지? 대답을 해줘요. 네. 응. 하면 나만 나와서. 어. 아. 그래서 우리 언니 딴에는 내가 안 배운 건 아니야. 학업은 아니다. 공부를 할 나이에 공부를 안한게 잘못인 거고. 그죠? 네.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가, 사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 지금. 네. 10년 전으로만 돌아갔더라면. 네. 조금 더. 길로를 잡았을 것 같고, 공부를 더 했을 것 같고. 지금도 네. 어린 나이지만 뭔가 세상 38, 48, 막50산것 마냥. 네. 뭔가 허무하게 지기 시작을 하고. 네. 내가 너무 금전이라는 거를 밝히는 것도 아닌데, 금전이라는 걸 너무 내가 네. 살아가는 건 아닌가도 싶고. 재미도 네.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나이에 벌써 우울증이 들어오면 안 돼. 어? 더 우울증이에요. 들어왔어. 그 이유가 삼제 때문에 들어왔어요. 삼제 때문에 들어온 이유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폐기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손 중에 하나였다. 맞지? 그리고 해보자. 가벼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용기도 있었다. 근데 내가 한 살을 더 먹고 나서. 어떤 삼재팔란의 기운 때문에 같은 게나 그걸 갖고 있는데 부각된 거야 플러스가 됐다는 거라고. 네. 그리고 세계 세상의 분위기 그리고 뭔가 자꾸 돈을 벌것 같으면 우리 언니가 돈을 벌수 있는데 자꾸 내가 뒷걸음질을 치는 격이야 지금. 아, 네. 그지? 네. 하나 네. 특별하게 왜냐면 <laughs> 언니가 절대적으로 누구 직업 밑에 못 있, 누구 남 밑에 못 있어요. 네. 어 그러다 보니 이따가도 내가 내 거를 빨리 세상을 너무 결, 아까도 했잖아. 맞닥뜨렸고 네, 네. 금전도 언니가 벌 수도 있었는데 실패도 봤다. 네. 사실 어? 대박을 난건 아니야. 네, 네. 어린 나이에 머리끼리 계속 직장을 안 다니니까 내가 그래서 그 돈을 벌었다는 거지 네. 솔직히. 네. 마, 이 뭐를 했다가도 뒤집어 먹은 경 경기에 있지 네. 안한 거. 네. 그죠 뭘 운영을 했었어요. 어, 일단 붙임머리 운영을 하다가 음. 작년에 이제 저그 가게를 빼고. 음. 지금, 그냥, 시험시험. 응. 시험시험, 그냥, 아르바이트 상림성, 네. 생기위치 네. <laughs> 그게, 배, 그니까, 바톤 터치가 됐어야 되는데. 네. 뭔가 운적인 것도 그렇고, 내 기운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여기 언니의 마음 쪽이도 그렇고, 바톤 터치가 안 됐다는 거야.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어, 괜히, 내 스스로가 자격지심 들어오는데, 뭔가 귀천니심도 들어왔고, 네. 열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열성이 열이는 식었고, 어,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가 제일 지금 이 벽에 부딪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나는 지금 벌어도 현차는데. 내가 벌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의 큰 도움을 받을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뭐, 형제의 신간에 큰 도움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뭔가 기술이나 재주는 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어성세월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어진 거를, 네. 잘못하면 술이나 먹고, 잘못하면 다음날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네. 모든 게 귀찮아서, 내년이 아웃인데날 삼재, 나가는 삼재인데, 더 바람이 불어버리기 전에,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정신을 차렸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말어.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어. 이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만 해. 응? 이 나이 때뭐집산 사람 뭐한 사람 내 남의 경치를 보고 내 친구분 님도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나이를 먹어서 30대에 가서 30대에 한심했던 사람들 처럼만 안 살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올해 한 달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지? 네. 한게 없잖아 한 게. 한건 많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한게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 네. 그러니 자꾸 뒤처지지. 그지? 통장에 돈 많이 모아놨어요? 그지? 해본다고 해봤고 모두 운영해본다고 자신감 있게 해봤는데 왠지 왠지 내가 사업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복이 없는 건지 돈복이 없는 건지 나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주질 않아놓으니까 그죠? 네. 삼재는 내가 봤을 때는 어리고 안 어리고 떠나서 삼재의 언니가 이렇게 우울함이 겪어서 그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뚫고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대로 있을 언니가 아니잖아. 그죠? 남의 이복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절대 1인자가 되고 싶진 않아. 근데 내가, 아, 대인 관계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자랑하고 싶지. 내가 이것저것 우지랖 떨고 살고 막 거기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죠? 그리고 언니는 남자를 한참 늦게 만나야 된다. 남자만 만났다 하면은 시원하게 떨어져. 이별이 되고. 그리고 네가 너도 모르게 이게 나와. 이게, 나도 모르게, 섭섭한 서운한 뭔가가,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가도, 혼자 센치해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도, 음. 사랑을 하면.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연애도 해보고, 예쁘게 해보고 해봐도 되잖아. 젊은 나이인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서러워. 그치? 네. 근데 나는, 예쁘게 살아가고 싶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본인의 기술을 살려서, 뭔가 광고를 하든 뭐를 하든 다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디 밑에 들어가고 소속돼서 잊지 말고 그렇게 절대로 못할 뿐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가만히 이렇게 어설프게 설프게 설프게 갈 일이 아니라 네네. 남들도 다 지금 난리를 치고 버거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그치? 네네. 언니가 가만히 있을 건 아니야. 왜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네네. 지금도 몇월안 됐지만 벌써 내가 올해 뭐했나 싶고. 한게 없는 것이고 작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 아수라장은 아닌데 맥이 끊겨버렸단 말이야 그것을 이어 써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잠시 잠깐 쉬고 가자고 한 것이 너무 길어졌어 어, 더 길어졌는데 내가 지금 의욕도 없어 그리고 뭔가 아싸 이게 없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오늘 들어섰다 연애가 중요합니까? 결혼이 먼저일 것 같아? 일부 종사 못하는 바지가 늦게 씻까 아시겠지? 네. 너는 남들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를 받을 거야. 의지하지 마라. 네. 그러려면 네 기술을 가지고 나서 내가 충분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누구 무시 안 하고 내가 의지하지 않고 각자 행복하면서 늦게라도 결혼해서 갈수 있어. 결혼을 하냐고 해. 서른 넷만 안 넘기면 된다. 알겠죠? 네. 네. 그리고 뭔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 네. 응? 그리고 삼재는? 아니 모르니 하더라도 불어나 그 몇십만 원 때문에 네 인생이 그래 해보자고 하 벌려 있는 것과 계속 뒤로 가는 것과 그치 이거 잘하면 뭔줄는 몰라 얼마를 버는지는 이 직업에 대해서 근데 네가 자꾸 운을 까먹으려고 가는구나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미안한데 혹시 독립했어요? 네. 집에서? 네. 혼자 살아요. 네. 남자들이면 안 돼. 아, 네. 진짜로 네. 이말 명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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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가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래, 남자 때문에. 그 이유가 네. 언니가 한번 바닥을 쳐서 우울감이 내려가잖아. 네. 스스로가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스스로가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딸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 너. 네. 그치? 네. 뭐 하나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길 계속 갖고 가세요. 네. 응? 거기에서 내가 플러스로 여기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 응? 네. 뭐 이렇게 임의용으로도 예를 들어서 많잖아. 네. 그것도 같이 플러스해서 자격증을 따서 다시 네. 희망을 가지고, 너가 목표를 가지고 생기가 돌아서 앞으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네. 그냥 1, 2년 그냥 보내게 생겼어. 그러고 나면 뒤에 내가 뭐 했나, 허무하지? 네. 근데 지금 와서 하려니 또 용기가 안 나. 네. 그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대충대충. 이 이룬 석자에 이 사주를 갖고 나서 뭐래도 하나 덴비라는 사주야. 덴비였을 음. 땐 그래도 네. 금, 뭐, 금은보화가 엄청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이 생동감 심장이 뛰는 이 생동감은 있었다. 맞아요. 그치? 네. 그리고 당당할 수 있었다 남들 앞에서. 맞아요. 그치? <laughs>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어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뭔가 말을 하고 열정은 있었다. 삼재가 너를 쳤구나. 그리고 일찍 뭔가를 네가 시작해서 접었구나 사업을. 그거에 대한 뒷고 올라오지 못하는 게 운기가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 삼재 정도까지는 네가 그래도 나아가서 구멍을 뚫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삼재 정도의 악재는 그래도 걷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갖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하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술은 줄여라. 어, 건강해요? 건강은 안한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laughs> 요즘에 정신, 우울증. 음. 거기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너는 술을 먹으면 안 돼. 그 나태해지니 내 몸에 뭔가 살이 찌지 말아야 되는데 살이 쪘고 둔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둔해졌고 거기에 괜히 피곤한 것 같고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네가 암인이 이건 아니야. 내가 볼 적엔 그죠 그죠? 의욕이 사라지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야. 원동력이 안 일어나는 거라고. 네. 그죠? 근데 <laughs> 건강한 뭔가 스트레스 받고 공기가 내려갈 행동만 하고 계시네. <laughs> 그렇 해요. 우울은 네. 행복은 본인들이 찾는 거예요. 그잖아. 응? 본인 인생의 목표가 내 자리를 가져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똑똑치지 않는 건 아는데 현명하게 살아. 주저앉아봤자 나를 딛고 일어날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나는 놀림거리밖에 안 돼. 그런 내스스로 그러면 모은 생각에다 살지 말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다. 할수 있어요. 그래 여우처럼 살아. <laughs> 아시겠죠? 그렇게 여우처럼 살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조금 중심에 관상을 볼 적에 코는 조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응, 너무, 이게 들창 것처럼 말고, 관상이 그게 있어. 근데 다른 건건 들리지 마. 너희 관상에서, 우리 언니의 관상에서, 도움복이 조금 딸리니까. 그 부분인 거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청춘에 잃어버렸다. 그죠?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 왜 한번 실패를 받기 때문에. 이걸 다시 안 가면 되잖아. 멈출 일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 언니라는 사람은 위로를 스스로가 제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야.